4인 머스켓 농장입니다. 평수가, 사장님 평수가 473평이고요. 이 170평 정도 밭이, 배추 밭이 여기 있습니다. 하우스는 303평이 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4인 머스켓을 재배하고 있고요. 모든 시설 완비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지하수 여기 파져 있는 거죠. 저게 지하수네요. 예, 지하수 시설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전기 넣으면 이리 물이 올라오고요. 여기 배관 작업 다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지표지도 있고. 그러니까 지하수 시설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지하수 시설되어 있고요. 커튼 설치되어 있고, 포도. 커튼 설치요? 포도밭 스프링쿨러 되어 있고. 스프링쿨러 되어 있고요. 스프링쿨러 돈 많이 처음 맞아도. 예, 스프링쿨러가, 아,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그죠? 스프링쿨러. 스프링쿨러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막 네. 방충망 다 돼 있고. 방충망 다 돼 있고요. 방충망. 방충망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커튼 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커튼이죠? 추우면 덮을 수 있고. 아, 이게 추우면 덮을 수. 이거는 뭐예요? 커튼. 아, 위에 커튼인가요? 위에 커튼도 있고요. 예, 303평 4인머스켓 농장 하우스입니다. 땅이 473평이고요. 옆에 배추 심은 밭이 170평 됩니다. 하우스 농장은 303평입니다. 모든 재배 환경은 되어 있고요. 모든 기계 설비 다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스프링쿨러. 전동호수가 있고. 전동호수가 뭐예요? 전동호수가 있고. 물 딱딱 뚫는 거. 아. 스프링쿨러 되어 있고, 전기호수 따로 되어 있고. 아, 밑에서 떨어지는 거요? 예. 네, 이거는 뭐라 그러죠? 전적. 전적 호수요? 예, 네, 전적 호수. 저도 올라오는 거. 예, 전적 호수요? 예, 전적 호수 되어 있고요. 스프링쿨러 되어 있고. 그러면 이중으로 물이 나오네요? 이거 밑에 파수도 있고. 네. 이거 돌리기도 하고. 이게 하나, 처음에 이거 하나 이렇게. 우리 여기 밖에 안 나와요. 요 밖에 안 돼. 예, 예. 하락이 들어왔어. 기술센터 앞에. 아. 스프링쿨러 하락이 들어왔어. 또 언제인가 또 해야지. 이중으로 하셨네요. 밑에 예. 전적 호수. 밑에서 나오는 전적 호수가 있고요. 또 위에서 뿌리는 스프링쿨러가 있습니다. 4인 머스켓 농장 전경입니다. 303평입니다.
옆에 배추밭 있습니다. 경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옆에 수로가 흘러가고 있네요. 지하수 다 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